이청원 PB가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집중했던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청원의 PB님은 오늘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죠. 많은 분들이 평화를 원하고 또 지금 전 세계에 여기저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투자의 힌트를 얻으면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평화를 원해요.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 뭐 방산주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나 싶은데 이청원 PB님은 어떤 섹터 업종을 고르셨나요? 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다른 것보다 에너지. 지금 중동지방에서의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또한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어느 정도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이제 2년이 지났고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측면에서의 이러한 분쟁도 오히려 지금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문드문 에너지 가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유가의 가격이 적지 않은 변동성을 조금씩 보이고 있고 네. 저는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장 초반 조금씩 적지 않은 폭으로 오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종가로 가면 갈수록 주가의 움직임은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죠. 조금 이슈가 될 만한 시점이나 이야기가 나오면 꼭 기다렸다는 듯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 물론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WTI가 되든 가스가 되든 그들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든 중동지방에서의 이러한 분쟁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기준 WTI가 배럴당 95달러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당시에 처음으로 발발한 이 이슈에 따라서 오른 것이지 그 이슈가 지금 누그러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선형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네. 단기적인 테마 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만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네.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 종목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런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이걸 잘 활용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수익을 좀 얻자라는 그런 전략을 주신 건데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 에너지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 좀 보면서 저 공략해 볼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째로는 흥구 석유입니다. 휘발유, 등유, 그리고 경유, GS칼텍스로부터 매입을 하여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시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상 관련된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대단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대성산업, 대원석유라고 하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동산은 최근에 나온 보고서 기준으로 13.9%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된 기업들은 역시 국제 유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WTI 가격이 전일 오름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S5유도 그렇고 흥구석유도 그렇고 드문드문 주가의 반등은 나오고 있으나 꾸준한 선형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국제 유가가 앞으로 크게 오르기는 적지 않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 국제 유가든 기타 에너지든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섹터에 속한 다양한 제품들은 결국에는 에너지 동력으로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그게 많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는 휘발유였지만 이제는 전기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응당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네. 가격의 상승에 상당 부분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에 따라 가격을 방어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형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풍구석유 또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피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종목은 GSE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GSE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동사의 주가도 결국에는 이슈에 따라 반등이 나올 뿐 선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와는 이 가스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전히 도심 지역 외, 시 외에는 기존의 LPG가 되는 거죠. 그 가스통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LNG가 다 공급이 될 겁니다. 단순하게 시장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배관 설치라고 하는 이 부분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네. 투자처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동일합니다.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GSE와 흥구석유 관련해서 두 종목을 주셨어요. 에너지 관련 가격이 급등 급락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라는 키워드로 에너지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유가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또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네.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 이제 풍력 쪽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 풍력하면 CS윈드, CS베어링을 좀 먼저 그쵸.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저는 SK 오션플랜트를 조금 더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11월 미국의 대선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들에게서 나오는 대규모 수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태양광도 모처럼 만에 정말 이 대규모 수주가 좀 나오다 보니까 뭐 하나솔루션, 오시아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주 기반으로의 실적 기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SK 오션플랜트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전년보다 약 15% 정도 이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나오고 있어요. 더욱이 지금 이제 CS 베어링, CS 윈드보다 제가 이제 이쪽을 조금 더 살펴보는 이유는 네. 미국 매출 비중이 CS 윈드는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대내 변수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에 진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출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 대다수의 매출이 지금 대만에서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SK 오션 플랜트도 신재생 에너지 풍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최근까지 이제 바닥을 좀 보이다가 바닥을 딛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1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격의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승 시에는 25,000원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SK 오션 플랜트의 가격까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을 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자라는 관점으로 주신 종목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올바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도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